요새 등짝 안 맞아요? 네, 천하의 나쁜 놈. 아, 예, 천하의 나쁜 놈. 이희경 씨가 요즘 의뢰기 남편 연기를 너무 실감나게 잘해서 욕이란 욕은 진짜 다 먹고 있대요. 아내랑 제일 친한 친구랑 이제 이렇게 바람이 나서. 욕 나쁜 놈이네. 이렇게 나쁜 놈 역할을 하니까 이게 그냥 찰싹 들러붙어가지고 제일 역풍이 제일 잘 어울리는 역이었어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네, 네 맞습니다.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단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내 남편과 결혼해줘. 네, 네. 어? 어머님들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 희철이 어머니 한방 웃음을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이제 뭐 예능 촬영하다 남대문 시장 갔는데요. 90%가 이런 반응입니다. 네. 네. 심지어 저희 옆집에 이렇게 문 열어서 동시에 마주친 적이 있어요. 네.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마주치자마자 나쁘게 생각하고. 사실 배우로서는 최고의 찬사일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리얼하게 잘하십니다. 나쁜 연기를 정말 맛깔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연기 잘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 감사하죠. 이렇게 행복한 나쁜 놈이 있을까 싶어요. 그럼요. 또 이렇게 임팩트 있는 역할을 해서 많은 그럼. 분들이 또 더 이제 좋아해 주시고. 또 드라마 매니아신데 네. 저희 거가 좀 보기 불편할 수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좀 최근에 조금 바빠가지고 아, 예, 예. 나중에 좀 몰아서 네. 몰아서 볼게요. 몰아서. 아니 뭐 불편하시면 안 보셨어요? 아니 아니. 아니 왜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 아 뭐 이혼하고 이런 거? 아니 뭐 그런 주제라기보다도 이제 예 아무래도. 그런 거는 이제 하나도 뭐 불편한 게 없어요.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 전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이경희를. 근데 그 주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챙기는데 의리가 약하네. 되게 좀 환경이 어려운 군대 동기한테 뭐 치킨집 차려줬다는 얘기를 내가 언뜻 들었는데 네. 뭐 사연이 있겠지만 그냥 친구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 좀 일이 많이 좀 어려워서 다른 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제가 뭐가 돼서가 아니라 그 친구에게 다른 좀 기회가 되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치킨집을 하나 해줬죠. 네. 어리다 어리 잘하신 거 네,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협회했습니다. 협회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1억이라는 돈을 그 친구한테 해서 했는데 흔히 말해 회수라고 하잖아요. 그건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너무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가 뭐 피할 수도 있고 연락 안 할 수도 있는데 먼저 평생에 걸쳐 갚겠다 그래서 그냥 안아주고 계속 친구가 되어서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미담은 자꾸 말씀 좀 하셔야 돼. 안 그래도 나쁜 남자라고 스스로 제가 믿어. 근데 종국이보다 더 심한 짠돌이래. 오, 아, 그래. 오. 짠돌이래. 오, 아, 그래. 오. 아니 아버지도 그렇게 좋은 데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짠돌이 노릇을 해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서. 아니 아니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우리는 월급쟁이라. 아 이게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도 늘 경량 패딩에 겨울에 보일러 켜지 않고 패딩 입고 양말 신고 그러는데. 아버님 그러시구나. 왜 그럴까? 보일러 틀면 따뜻하게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제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원래 다 그래요. DNA가 그렇게 내려와 있어. 올겨울에 이경 씨가 단 한 번도 보일러를 틀지 않았어요. 와. 1분도 예. 세상에. 아니 근데 그러면 집에서 경량 패딩을 입고 내복을 입고 그러고 버티는 거예요? 양말 신고. 아, 뭐 버틴다라는 표현은 아닌데요. 이제 방에 들어가면 일단은 그 침대에는 전기장판. 전기장판이 있고. 아, 전기장판이. 거실에서 이제는 네. 그 오박난로라고요. 네. 그 난로가 있어요. 그 한 면만 틀 수 있어서. 한 면만 틀고 마저 일 보고 바로 침대 들어가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만 좀 춥고요. 아니, 그럼 가스비가 올해 좀 적게 나왔겠네. 저번 달에가 2만 원 정도. 와 세상에. 2만 원 정도. 와 세상에. 세상에. 여름에도 더 많이 나오는데. 거의 뭐 기본 요금만 나오는 건데. 그럼 우리 아들만 짠돌이가 아니네. 이경희는 아직은 네네. 아직은 주위에서 뭐 결혼 얘기 아직은. 아니 어머니가 이제 말씀은 하시죠. 이제는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아기를 나중에 낳았을 때. 애가 20살인데 네가 환갑이 넘어 60 넘어가면 그거는 좀 문제 있지 않냐. 그 말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 그러면 지금 몇이세요? 저 올해 37살입니다. 아이고. 지금 딱 좋다. 아유, 아직 일러요. 그러니까
원래 37이면은 이제 뭐 그래도 이제 하면 딱 좋겠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드님들이 당갔으니까 다들 먼저 갈까봐 아직 일러요 아직 먼저 갈까봐 아직 일러요 아직 37이면 여기서 거의 진짜 이팔 청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애기죠 애기 여기서는 사실 우리 이경희 같은 스타일이 이제 붙임성도 좋고 어디 가면 뭐 금방 좀 친해지는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서요. 그 제가 촬영장에서 정준호 선배가 같이 영화 히트맨이라고 찍었을 때 아 나는 뭐 워낙 다 어려워하니까 나 그냥 편하게 대해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흉내를 장훈이랑 만약에 선배님이 뭐 이렇게 이어폰을 끼시고 뭘 보고 계셨는데 그냥 선배님 다 계셨는데 너무 혼자 딱 선배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다 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길래 끊긴 그렇고 뭐 보고 계시면 선배 안녕하세요. 선배 안녕하세요. 미워할 수가 없네요. 준호 형님이 많이 놀라셨겠네요. 형님, 자 이리로 오세요. 일단 오시고 이리 오세요. 자 들어가서. 이경아. 예, 네, 아니 뭔데? 밥 먹고 끝내자. 일단 지금 앉아. 아 뭐길래? 밥 먹고 지금. 끝내자. 일단 앉아. 아, 여기 앉아. 야, 뭐 차린 거? 이거 내가 봐도 되는 거야? 봐도 돼. 봐봐. 진짜로? 봐도 돼. 진짜요? 봐도 돼. 이게 우리 미션지인데 봐봐. 진짜요? 봐봐. 우리 미션지인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소원을 말해봐라는 소원이잖아. 우리 진짜 너의 미션이야. 우리 진짜 너 소원 들어드려. 근데 우리는 자 우리 자초처럼 설명을 하자고. 여기에 우리가 미션, 우리가 힌트 얻을 게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여기서 우리는 네 소원 들어주고 여기서 미션 찾으면 되는 거야. 쉽게 가겠다는 거네? 아니지. 나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아이, 무슨 형님, 소리야. 아니, 세상 뭐 이렇게 돌아가요. 그냥 직진으로 그냥 편안한 지름길이 있는데. 소원의 뭐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도는? 우리가 뭐 크게 뭐. 우리가 큰 거는 사실 못 해주고 지금 이게 좀 사소하지만 뭐 깊은 요런 거? 사소하지만 깊은 이 눈을 봐라, 지훈아. 이 진짜 선한 깊은. 눈을 봐라. 개인적으로 누나가 굉장히 좋아하지. 그래. 사소하지만 깊은 거. 뭐 얘기해도 되나? 뭔데? 일단 드러나 볼게. 우리도 손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나 4천만 바로 쌓을 수 있어? 나 4천만 바로 쌓을 수 있어? 어떤 말? 4천. 진짜, 아니, 5천 1억도 아니야. 4천만 바로 쌓을 수 있어? 4천만 원? 응, 이 자리에서 4천만 원. 현찰을 달라고? 바로. 빌려달라는 거 달라는 거야. 빌려달라는 건 소원이 아니지. 아, 내가 바로 그 캐쉬. 이경아 그냥 뭐 담백하게 하나 그냥 사서 뭐 사천 소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도 참 누나한테 못하겠고 형 신용카드 좀 줘봐. 개인 신용카드. 왜? 내가 좀 갔다 올게 나 오늘. 그게 내 소원이야. 야 나도 내 눈으로 그래 간 적이 없어요. 일단 내가 가서 갔다 오게 되는 거야.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이경이야. 우리가 지금. 콘서트 나온 지 좀 됐나? 어느 거? 아 이거 좀 전에 왔어. 좀 전에 나왔나? 아니 이게 좀 먹고 싶은데. 아, 돈가스가 먹고 싶다. 아, 진작에 말씀하시지. 찍어요? 아니, 살짝. 살짝. 많이도 아니야. 살짝. 아이, 너무 잘, 너무 살짝이다. 아, 이 정도. 근데 미션 성공했죠? 응. 그리고 일로 온 거야? 응. 아, 얘 좀 소원을 얘기하지 마. 아니, 말을 안 해. 야, 근데 너 왜 나한테 그래? 아이고. 이게 전혀 해결해. 형 아끼는 동생 아니에요? 너무 아끼지. 봐봐. 근데 아끼는 동생인데 봐봐. 왜? 형, 나 진짜 너무 필요했는데 1억만 더. 아, 줄게. 와, 해결. 진짜, 아, 보내줘봐. 아, 말만 우리 우리는 뭐 있지 그게 모종이 그게 있어요. 야. 형은 나한테 해주기 이런 거 해주기 나 하지 나 하지. 이경이야 이경인데 뭘 못 듣냐? 그럼 오빠는 이경이야? 런닝맨이야? 얘도 나 처리해주지. 야 내 소원치고는 약소하지 않아요? 약소하다 진짜. 소원이란 단어가 아 막 편드는 거야 얘 챙겨주네. 막 이경이 막 힘 실어주네. 야. 오빠, 주는 거야? 섭섭하다. 내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할 때 언제인 줄 알아요? 하야 형이 술 취해서 영상 통화할 때. 하야 형이 술 취해서 영상 통화할 때. 영통을 해? 난 그래서, 그리고 하야 형 나를 드림이라 부르고 난 아빠라 불러. 와. 아니, 진짜 그런 사이야. 야, 그리고 나는 그 별이 와, 진짜? 그림 나한테 엄마라 불러. 엄마. 이게 아니라. 아, 완전 엄마를 부르잖아, 내가. 이 새끼들 미쳤네. 하이가. 그게 아니라. 하이. 아빠. 아빠. 어차피 내 배에 들어가나, 아빠 배에 들어가나.